이러한 최악의 미세먼지는 개학식과 입학식의 풍경도 바꿔놨습니다. 마스크를 쓰지 않은 학생을 찾는 게 더 어려웠는데요. 봄 소풍 때에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건 아닌지 부모들의 걱정이 많습니다.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하는 등굣길. 아이들의 표정은 밝지만 날씨는 그렇지 않습니다. 며칠째 뿌연 공기에 마스크를 한 학생을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. 부모님은 아이들의 야외 활동이 걱정입니다. 학교 가면 체육 활동 같은 거 신경 쓰이고 이제 곧 현장 학습, 소풍 갈 텐데 그런 것도 사실 솔직히 신경이 쓰여요. 엄마 아빠 손을 꼭 잡은 신입생들 역시 마스크는 필수품입니다. 기념사진을 찍는 순간조차도 아예 마스크로 얼굴을 가릴 정도입니다. 아이들의 첫 출발, 미세먼지가 아쉽습니다. 오늘 하루는 굉장히 즐겁게 그리고 희망차게 시작을 했는데 아침에 미세먼지 그 농도를 확인하고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. 빨리 맑은 공기 좀 마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. 가실 줄 모르는 미세먼지는 행사를 준비한 학교에게도 골칫거리입니다. 자동차도 이부제하고 입학식 할 때 마스크를 등하교 할 때 할 수 있도록 하고 제 학생들에게는 이알림이라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등교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라고. 뿌연 날씨는 연휴를 보낸 직장인들의 걸음도 재촉합니다. 탁한 공기를 피해 얼른 실내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입니다. 아무래도 월요일이니까 회사로 빨리 출근하고 싶다는 생각은 굉장히 오랜만에 해보는 것 같아요. 시민들은 한결같이 하루빨리 뿌연 먼지가 걷히고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. YTN 차유정입니다.